뭔데 경우를 아작들이 났을까? 가보자. 첫 번째 문제부터. 최고차항 개수가 몇 자리인 3차함수 fx가 있고 1자리? 15번 문제. fx가 3차함수인데 x의 세제곱으로 시작하고 우리 반은 풀이가 여기서 끝이지, 그치? 늘 여기서 끝이 아니고. 자, gx가 있는데 절대값을 쓰고 있고 ax에다가 빼기에 lnx라고 돼 있고 a가 양수래. 다시 우리 a가 무슨 수래? 양수래. 그럼 이걸 보는 순간에 이거 뭐지?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과, 맞지? lnx라고 하는 함수 사이에 y값의 차, 맞아 여러분들? 함수값의 차. 교점이 존재한다면 gx의 함수값은 그 순간에 0일 거고, 맞지 여러분들? 때 그 순간에 x축에 접하지 않는 이상은 gx는 미분 불가죠. 맞니 여러분들? 자, 이거에 대해서 합성함수가 등장했어. y equal 노의 절대값에 fgx. 천천히 따라와 오늘 천천히. 자, fgx의 미분 불가점 개수가 누구 a다 여러분들. ha다. 그러니까 여기 봐. 너에 대해서 ha 그랬으니까 이건 누구에 대한 함수지? a에 대한 함수라고. 그러니까 hx 입장에서는 a가 정의역인 거야. x값인 거야. ha는 위에 있는 함수에 미분이 되지 않는 점의 개수라고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너란 함수의 미분 불가점 맞나 여러분들? 그럼 마음속에 빨리 생각해봐. 안에 걸 끄집어내서 일단 미분해봐. f 플라임 gx에다가 누구 플라임 x니까 g 플라임 x니까 g 플라임 x 끝에 g 플라임 x로 끝났어. 결론적으로 gx의 미분 불가점을 조사해야 돼. 맞죠 여러분들? 그 말은 gx의 함수값이 빵 되는 지점을 조사해야 돼. 그 얘기일 수 있는 거고. 맞나 여러분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녀석의 도함수의 구조가 f 플라임 gx 곱하기 g 플라임 x니까 설사 gx가 미분 불가하더라도 그 앞에 곱해져 있는, 알아듣고 있는 거 맞니 지금? f 플라임 gx라고 하는 녀석의 좌우, 특정 지점의 특정 x값의 좌우 지점에서의 미분 개수가 동시 0이라고 한다면, 맞나요 여러분들? gx가 미분 불가해도 fgx는 뭐일 수 있어? 미분 가능할 수 있어. 이따 써보자 한번. 그 다음에 너의 미분 불가점, 이 전체적으로 함수값이 얼마가 되는 지점, 0이 되는 지점, 맞죠 여러분들? 그 지점에서 x축을 만약에 뚫어버렸다라고 한다면 그 지점도 뭐가 불가능한 지점, 미분 불가능한 지점, 그 지점들이 전부 다 A에 따라 결정돼요. 이 말인 거야, 그지? 이렇게 나타냈어, 여러분들? 자, 그런데 HX와, FX와 함수 HA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5의 값을 구해라. 3차 함수 완성하세요. 라고 하는 얘기야. 맞니, 여러분들? 자, 그럼 너 조건이 뭐야? 가 조건은 일단 F의 빵이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3차 함수가 는빵이면 원점을 지날 수 있고 아니면 y축과의 교점 상태가, 야, 나 들어야 돼. 어려워. 나도 알아. 이제 좀 어려워. 이 책 몇 번까지 있냐? 50번, 40번까지 있는데 어려워. 지금부터 어려운 게 종종 등장하니까 분석하는 걸 잘 따라오고, 물론 이런 체급으로 문제가 나오진 않아. 나 이런 체급 정도로 만약에 미적분 30번이 등장했다 그러면 근데 이런 정도 풀어지겠지 뭐. 말이 바뀌어. 그러니까 우리 fx가 원점을 지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y축과의 교점 상태가 양의 상태,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음의 상태는 아니라는 거야. 맞죠? 맞지? 나는 뭐냐면은 함수 ha가, 나 함수 ha라고 하는 애가 a equal 누구 1과 알파 1과 알파 2라는 애가 있는데 알파 1이 더 작아. 우리 알파 1이 더 작아. 알파 2가 커. 에서만 무슨 연속이다? 불연속이다? 이 말 무슨 말이지? HA는 미분 불가점 개수, 맞아 여러분들? 그 미분 불가점 개수가 오직 두 지점에서만, 맞나 여러분들? 무슨 연속이 난다? 불연속이 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미분 불가점 개수가 바뀐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이랬지? 잠깐만 살짝 이게 뭔 말인지 연습해볼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4차 함수에서, 맞아요 여러분들?
네? 만약에 y는 t를 놓는 거라고 치자고. 누구는 t를 놓죠, 여러분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걸 fx라 가정한 다음에 fx 빼기 t를 한번 보자고. 그럼 이제 fx t가 여기 있으면은 미분 불가정 계수는 계속 얼마로 오다가 0으로 오다가 여기까지는 뭐야 0이다가 맞지? 여기서 몇 개로 바뀌어? 미분 불가점이 두 개로 바뀌잖아, 맞나? 이렇게 한번 불연성 나고 그 다음에 계속 미분 불가점은 두 개로 오다가 여기를 딱 지나가는 순간에 네, 몇 개로 바뀌었으니까 네 개로 바뀌었으니까 저기 막 빵에서 2로 바뀌었다가 다시 4로 바뀌지, 맞죠 여러분들? 이런 개념인 것 같아. 많이 봤던 거야. 정말 많이 봤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제가 보기에 제가 여기까지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틀린 이유는 이 A를 놓친 거야. 다시 HA 제발 잊지 마. 그는 누구에 대한 함수다 여러분들? A에 대한 함수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물론 여기 X값들에도 집중해야 되겠지만 여기 있는 A값의 변화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관찰을 했었어야 돼.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보자고. 알파1, 알파2에 대해서 마지막 요구하고 있는 게 작은 값 분의 큰 거의 값의 그 비율 값이 2의 지금 몇 승이다? 6승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잖아. 맞니 여러분들? 시정을 한번 해보자. 어차피 나온 대로 풀릴 거니까 일단 너를 조사하기 위해서 당연히 얘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일단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당연히 아, 내가 너무 당연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힘들어? f 플라임 gx의 g 플라임 x가 얘의 도함수인 거잖아. 맞지 여러분들? 그치?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 3차 함수에다가 이렇게 생겨먹은 함수를 직접적으로 합성하겠다? 합성함수 레벨에서 저 사관학교 문제부터 말씀드렸잖아.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직접적으로 그려내는 경우는 이제 안 나오는 경우 경향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구해야 되는 게 일단 gx의 그래프가 필요하고 누구 x의 그래프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fx의 그래프도 필요할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fx를 알아가는 과정인 거기 때문에 그 fx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힘들 수 있어.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얘기야. gx의 세제곱 더하기 이런 차지 말란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아 물론 그런 문제도 있긴 하지. 그러면 저 안에 있는 함수에 대한 도함수를 일단 조사하자고. ax 빼기 lx 체크 안 한 거 있지. lx가 등장했으니까 이 gx에 대해서 x는 반드시 뭐보다 커야 돼요 여러분들. 0보다 큰 지점만 인정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0보다 큰 지점인 거니까 이 합성 함수를 논할 때에도 x가 뭐보다 큰 지점만 논하면 될까? 0보다 큰 지점만 논하면 되겠네. 이해된 거 맞지? 자 그러면 너에 대한 도함수를 조사해봐. 너에 대한 도함수를 조사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시작. 누구 마이너스에? a 마이너스 x분의 1 된 거 맞니? 자 그러면 그는 충분해야지. x분의 누구 x 빼기 1이다. ax 빼기 1이다. 단 a는 무슨 수라고 했으니까 양수라고 했잖아? 머릿속에 담아야 돼. 그럼 이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니까 이 함수는 x축 기준? 누구분의 1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 a분의 1 기준으로 해서 뭐에서 뭐로 바뀌는 거지? 음에서 양으로 바뀐 거지? 그러니까 함수의 그래프가 뭐 하다가 감소하다가 다시 뭐로 바뀌는 거지? 증가 형태로 바뀌었는데 맞아 여러분들? 로그 함수를 품고 있으니까 x를 0 플러스를 보냈을 때 이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해버리잖아. 맞니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마 여기 y축이 뭐가 됐을 거야? 점근선이 됐을 거야. 자 확인해. 여기가 누구분의 1이고 a분의 1이고 맞지? 그럼 그때 함수값이 혹시 나오나? a분의 1을 때려 넣어봐. 그럼 맨 마이너스에 1 더하기 a가 됐네. 맞지? a가 양수니까 1 더하기 a라고 하는 건 그냥 양수값일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누구 더하기 1이다 여러분들? a 더하기 1이다. 이렇게 일단 결정하는 게 누구 x의 그래프야. 왜 뭐 잘못했어? 1 더하기 lna지. lna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 그러면 맞아 이제? 여기 뭔 소리야? 몇 더하기 lna요? 1 더하기 lna지. 그치? 그럼 이제 얘쪽으로 넘어오기 전에 분명히 안에 걸 미분했을 경우에 f'gx의 누구 플라임 x니까 g 플라임 x잖아. 써줘. 써놓고 가. 안에 있는 녀석, 절대값 안에 있는 녀석에 대한 그 합성함수의 도함수가 f'플라임 누구 x에다가 gx에다가 누구 플라임 x다 여러분들. g 플라임 x인 거지. 그치? 여기까지 됐지? 그러니까 뒤에 g 플라임 x가 곱해져 있으니까 g 플라임 x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이걸 전체적으로 무슨 값을 씌워놨으니까 절대값 안에가 빵 되는 지점을 봐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 안에가 빵 되는 지점 결론적으로
x축과의 교점 상태가 쳐다봐 a에 따라 달라지지. 그치? 이해돼? 이해돼? 그러면 얘 됐고 알지? 몇 플러스 1은 a가? 1 플러스 1은 a가 일단 빵 되는 걸 관찰해야 되겠지, 그치? 그럼 그때 a는 뭐가 나와? 몇 분의 1이 나와? 2분의 1이 나오네? 그러면 만약에 우리 a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뭐야 이거? 몇 분의 몇보다 크거나 같으면 2분의 1? 예를 들어서 1을 찍어볼까? 그럼 이거 양수지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의 gx의 그래프의 상태는 어떻게 되지? 도와줘봐. 이렇게 돼서 x축 위에 이렇게 붕 뜨는 상태가 되겠지, 그치? 약간 이해되지? 내가 왜 a의 변화를 관찰하고 있는 거지? 내 말을 들어봐봐. 다시 ha라고 하는 건 뭐다? 누구에 대한 함수다? a에 대한 함수다, 그치? 그러니까 a의 제한 범위가 나와야 되겠지?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a가 몇 분의 1보다 작아지면, 2분의 1보다 작아지잖아? 그러면 이 지점이 어느 축 아래로 내려와 버리지? x축 아래로 내려와 버리지, 그치? 그러면 x축 아래로 내려오는 거니까 그 상태에서 얘가 gx인 거고, 여기를 함부로 gx라고 하면 안 되지. 절대값을 안 씌워놨으니까. 맞니 여러분들? 그러면 만약에 a가 2분의 1보다 작아져 버리면 x축 아래가 존재하는 거니까 그걸 뭐 해야 돼? 엎어쳐? 올려야 될 거야. 이해되니 여러분들? 그러면 그래프의 상태가 요렇게 됐을 거야. 질문, 여기가 얼마야 그러면? 슈프라 알아듣고 있는 거 맞아 지금? 여기 얼마야? 뭘 고민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a지. 다시 얘, 이 지점이 x축 아래로 내려왔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지점의 y값이 1 플러스 1은 a일 텐데 그걸 엎어쳐 올렸잖아. 그럼 반대 부분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a일 거 아니야, 그잖아. 그럼 질문, 만약에 a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함수 gx는 다 미분 가능하지, 그치? 그러면 얘는 항상 존재하는 거지, 그치?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a가 몇 분의 몇보다 작으면, 2분의 1보다 작아져 버리면 항상 미분 불가점이 몇 군데가 나오죠 여러분들? 두 군데가 나오지, 그치? 그러면 별림 달림이라고 할까? 이 별림 달림 지점에 대해서, 맞아 여러분들? 얘를 보자고. f 플라임의 gx에다가 곱하기 누구 플라임 x가 있는데, g 플라임 x가 있는데, 이 앞에 건 일단 내비둬보고 뒤에 있는 g 플라임 x가 x가 별림이거나 x가 무슨 일일 때, 달림일 때, 맞아 여러분들?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a가 몇 분의 몇보다 작을 때, 2분의 1보다 작을 때, 맞아 여러분들? 일단 앞에 걸 신경 쓰지 말고 a가 2분의 1보다 작아져 버리면 이쪽 측에서 발생하는 미분 불가점이 몇 군데가 나와? 두 군데가 나오지, 그치? 그러니까 a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는 h의 a의 값이 쭉 두 개를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치? 그런데 이거 위험하지? 이거 왜 위험하지? 얘는 존재하지 않잖아? 그런데 만약에 주어진 이 f'gx 값이 만약에 얼마가 돼버린다면? 0이 돼버린다, 맞아요 여러분들? 0이 돼버린다면 실... 잘 따라와줘. 만약에 얘가 0이면 이 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아예 삭제돼 버리는 거지, 그치?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여기까지 이해됐어 여러분들? 그걸 보자고. 자, 일단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필기하시고. 이거 아무리 봐도 자소서를 핑계로 수업을 빠지려고 하는 목적인 것 같지 않냐? 이 문제가 좀, 나도 문제 준비하면서 아, 이 문제는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 다시 쳐다봐봐. gx를 조사해야 되는 이유, 안에 있는 녀석의 도함수, 원래는 여기 봐, 지금까지는 어떻게 썼어? 이렇게 나오면 얘의 함수값이 얼마 되는 지점? 빵 되는 지점이었단 말이야, 맞아 여러분들? 근데 지금까지 봤던 건 여러분들이 ffx야. ffx이기 때문에 그게 한꺼번에 보였는데, 지금은, 그리고 그 지금까지 했던 문제들은 밖에 있는 옆에 존재를 알았단 말이야. 근데 지금 모른단 말이야, 지금. 알고 있는 건 gx인데 gx 안에 또 변화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어려울 수 있었어.
자, 그러면 얘 조사한 이거 다시 안에 있는 녀석에 더하면서 조사했더니 미분 가능성 얘기하는 거니까 맞죠 여러분들? 뒤에 누구 플라임 X가 따라오기 때문에 G 플라임 X가 따라오기 때문에 조사해봤어. 하지만 그 G 플라임 X가 결정타를 날리지 못해. 그러니까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결정타를 날리지 못해. 그건 왜? 다시 앞에 F 플라임 GX가 조사가 되지 않았어. 맞죠 여러분? 이해돼? 잊지는 마. 여기 봐. HA가 무슨 연속이 된다? 불연속이 되는 지점은, 즉 미분 불가점의 개수가 변하는 지점은 오로지 몇 군데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두 군데만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됐냐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원래 하는 얘기로 와보자고. 절대값 FGX, 미분 불가점, 통째로 보는 거지 맞죠 여러분들? 그럼 이 안에 함수값이 뭐 되는 지점을 봐야 되죠 여러분들? 빵 되는 지점을 봐야 되는 거지. 자, 한번 보자고. 그런데 문제가 있어.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문제가 지금 뭐냐면, 이거 좀 이따 불러줘. 알겠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안에가, 자, 이제 그 다음 생각이야. F의 누구 GX가, F의 GX가 빵 되는 지점을 불러가 봤더니, 지금까지 제가 알았거든. 맞아, 여러분들? 아, 밖에 있는 FX가 누군지 알았거든. 뭔가 맞춰나갈 수 있었어.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러분들? 그런데 몰라. 모르면 뭐하라고? 잡아야지. 그러면, 일단 GX를 K라고 한번 잡아보자고. 그런데 우리의 GX는 무슨 값을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절대값을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맞죠 여러분들? 그 자식은 가지는 값이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뭘 설정한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X축 기준 K를 떼라고 봤을 때, 즉 FK가 빵이라고 한번 설정해보자고. 누구 K가 빵이다 여러분들? FK가 빵이다. 그러면 그 K 지점에서 이렇게 뚫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뚫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 접할 수도 있지, 그치? 그런데 접하는 경우는 생각할 필요가 없지. 다시, 왜? 우리는 무슨 불가점을 보는 거니까. 미분 불가점. 얘들아, 만약에 접하면, 다시 뭐 하면 여러분들? 만약에, 잘 봐. 만약에 이거부터 먼저 쓸까? 만약에 우리 fx가 k 지점에서 이렇게 접했다고 쳐봐. fx가 k 지점에서 이렇게 접했다고 쳐봐. 단 그 k는 뭐보다 크거나 같은 지점이죠 여러분들? 0보다 크거나 같은 지점. 어 잠깐만, 아까 f빵이 뭐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지, 그치? 질문. 우리가 fgx를 논할 때, 다시 fgx를 논할 때 그 x는 반드시 뭐보다 큰 지점이었어 여러분들? 0보다 큰 지점이었잖아. 맞니 여러분들? 그럼 생각하기를, 봐. 이 얘기부터 할게. 만약에 설사 f빵이 빵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맞죠 여러분들? 빵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fgx를 논할 때 여기 논할 필요 없는 거지, 그치? 그치? 이것도 빠져야 돼. 맞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만약에 x축과의 교점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교점 x값은 반드시 뭐보다 커야, 많이 빨랐나? 뭐보다 커야 돼. 다시 우리가 fgx를 논할 때 이 x값은, 그러니까 이게 이래서 기본 개념이 정말 잘 돼 있어야 돼. x는 항상 뭐보다 크다 여러분들? 0보다 크다 해서 논하는 거잖아. 우리의 f빵을 논할 때는 f빵은 빵이거나 양수이거나, 맞죠 여러분들? 설사 f빵이 빵이라고 하더라도 fgx를 논할 때 그 x가 뭐보다 큰 거니까, 0보다 큰 거니까, 맞죠 여러분들? 음의 구간 빵도 빠져야 되는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만약에 fx가 함수값이 빵 되는 지점을 논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말이지, 그치? 이해돼? 사실은 그 교점 x값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예를 들어 k라고 하는 거 맞니 여러분들? 사실은 뭐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커야 되겠네. K는 0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등으로 일단 빠져줘야 돼.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러분들? 즉 AX 빼기 LNX가 같게 되는 지점은 논하지 말자는 거야. 자,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은 F 플라임의 GK에 누구 플라임 K를 논할 때 G 플라임 K를 논하는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런데 그냥 얘가 얼마야? 뭔 또 GK야? GX에 대해서 네가 누구일 때? K일 때 맞나요 여러분들? 여기도 X지. 그러면 이게 그냥 얼마가 돼버린 거니까 여러분들, 빵이 돼버린 거잖아, 맞지? 좌미분 게스트 빵, 우미분 게스트 빵인 거니까 그냥 네가 빵 돼버려서 이거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여러분들? 없는 거지. 왜? 우리는 다시 HA라고 하는 건 뭐 불가점의 개수다 여러분들?
미분 불가점의 개수를 논하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미분 가능점이라고 한다면 미분 불가점 개수가 추가되지 않으니까 계속 쭉 연속을 가고 있겠지, 그치? 방금 말이 이해가 안 돼? HA가 예를 들어서 미분 불가점이 두 개를 계속 가고 있어. 그 지점을 계속 두 개를 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 지점을 딱 만났어. 미분 가능해. 미분 가능해. 그럼 미분 불가점이 추가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건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여러분들. 없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러니까 접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뚫었다고 쳐봐. K. 여기까지 이해됐니 여러분들? 돼? 그 K도 이게 이제 FX야. K는 분명히 무슨 수여야 된다고 여러분들? 양수여야 돼. 그러면 요 지점에서는 요 지점 양분수인 K에 대해서 맞지 여러분들? 즉 누구 X가 K가 되는 지점? 이거 못 따라와. FK 빵이지. 그러면 FGX 입장에서 GX가 누가 되는 지점? K가 되는 지점. 맞아 여러분들? 돼? 그 지점에서 뭐가 불가능하지? 미분이 불가능하지, 그치?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지? GX라는 건 그래프가 확실히 결정나지 않았지. 다시 그래프가 결정났다 안 났다? 안 났지, 그치? 그 GX가 어떻게 됐었지? 따라와. GX가 X축 기준, 만약에 그 GX에 대해서 우리의 A가, 맞아 여러분들? 아까 몇 분의 몇이었어? 2분의 1이었지, 그치? 자, equal K야. 그럼 어딘가 Y는 K가 있어? 그 K는 분명히 양수라 그랬어, 맞죠 여러분들? 만약에 그 GX가 이렇게 붕 떠있어. 붕 떠있으면 GX equal K를 만족하는 지점이 아닌 거지, 그치? 여기까지 됐어 여러분들? 그러면 미분 불가점이 아닌 거지, 그치? 아, 내려와서 접했어. 다시 뭐했어 여러분들? 얘가 위아래로 왔다리 갔다리 하잖니? 그지? 그냥 쭉 내려보자고. 여기까지 됐나 여러분들? 그러면 GX 입장에서 요 지점 X값의 좌우에서 와? 좌우에서 온다고 하더라도 K의 위에서만 오는 거지,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합성함수 입장에서는 FK 플러스만 논하는 거지. 다시 한다. FK 뭐만 논하는 거야 여러분들? K 플러스. 그러면 한쪽만 보는 거잖아, 맞지? 한쪽만 보는 거니까, 한쪽 미분 개수만 보는 거니까 이쪽에 이렇게 접했다고 하면 다음 면이 미분이 가능하겠지, 그치? 이해되죠 여러분들? 그럼 여기까지는 미분 불가점 개수가 몇 개이다가 딴 개이다가 G'X는 미분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한 거야, 맞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됐니 여러분들? 자, 여전히 G'X는 뭐야? 미분이 가능한 거지, 맞죠 여러분들? 그런데 얘가 더 내려와 내려버리는 순간에, 맞아 여러분들? 질문. GX equal K가 되는 지점이 몇 군데가 발생해? 두 군데가 발생했지, 그치? 그러면 요 X값 기준 좌우에서 오면은 Y equal K 기준 K 플러스 K 마이너스로 오는 거니까, 맞죠 여러분들? 그럼 FX 기준 K 마이너스 K 플러스로 오는 거니까 이렇게 뚫는 지점이 되지, FGX 입장에서는, 맞아 여러분들? 그러면 FGX 입장에서 뚫는 지점이 됐으면은 절대값 C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꺾어 올라가는 거잖아. 그럼 그 지점에서 미분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한 거지. 아, 그러니까 접하는 순간에서 샥 내려오는 순간에, 여기까지 이해됐어 여러분들? 미분 불가점이 몇 개가 생긴다? 두 개가 생기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요 지점부터는 미분 불가가 몇 개가 된다? 두 개가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지? 그러니까 요 지점에서, 요 지점의 X값들에서, 맞아 여러분들? 잠깐만, 요 지점은 그럼 어떤 지점이지? 시작! 딱 여기가 경계잖아, 접할 때가, 맞지? 아,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러면 그 K가, 다시 누구가 여러분들? 그 K가 아까 뭐였지? 여기 Y가 마이너스, 아니다 1 플러스 누구 A일 때 여러분들? LN A일 때. 여기까지 됐나 여러분들? 1 플러스 LN A일 때 최초로, 예를 들어서 미분 불가점의 개수가 불연속이 발생하지, 그치? 에이, 빵에서 몇 개로 변해? 두 개로 변하잖아.
이해 됐어 안 됐어? 응? 그러면 그때 A 값은 얼마야? 해봐. 그때 A 값 시작. 누구 얘? E 얘. 누구 마이너스 1승이다? K 마이너스 1승이다. 맞지 여러분들? 잠깐만. 아까 A가 F분의 몇일 때도, 아까 2분의 1일 때도 맞죠 여러분들? 미분 불가점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어. 맞니 여러분들? 그럼 벌써 지금 몇 군데가 나왔지? 두 군데가 나온 거야? 맞아? 맞아? 좀만 더 보자. 요 부분 필기.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변수 설정과 X값의 변화를 관찰하고, 암튼 이 미분 불가나 가능성에 대해서 합성함수 파트에서 출제했던 문제 중에 최고봉이에요, 제가 보기.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집에 가서 10번 푸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 지금 아직 뭔가 안 다가온 사람들을 위해서 이 지점에서 보자고. 자, 요즘 X값 때 이 지점 X값에 대해서 G'X 존재하죠. 이해돼요? 그런데 그 지점의 X값에 대해서 X값 좌우측으로 보냈더니 미분 요소니까 당연히 좌우 요소를, 좌우과 우과 요소를 확인해야지, 그치? 그때 Y값은 K 플러스 K 마이너스로 오며 합성함수 입장에서 들어오니까 K 플러스 K 마이너스로 와버리면 이렇게 뚫는 지점이 되는 거잖아. 그럼 거기다가 무슨 값을 씌워놓은 함수죠, 지금? 절대값을 씌워놓은 함수지, 그치? 이해되지? 그러면 분명하게 이 지점, 이 지점의 X값에 대해서는 뭐가 불가능하고 미분이 불가능하고, 맞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지점이 발생하게 되는 그때 경계값이 되는 A값은 너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그 A값 기준으로 해서 HA는 분명히 미분 불가점 개수가 몇 개에서 0개에서 몇 개로 바뀌지? 두 개로 바뀌지? A는 양수예요. 다시 A는 무슨 수라고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그럼 확인해야죠. 얘 양수입니까? 무조건 양수죠, 그쵸? 그럼 아까 A컬 2분의 1일 때 얘가 더 내려와서 접한 다음에 뚫어버릴 때 G'X의 미분 불가점 몇 군데가 발생하지? 두 군데가 발생하지, 그치? 누나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 개하고 이걸 같이 보자. 자, 그러면 더 내려, 더 내려. 잘 따라오세요. 더 내려. 현재 여기 와이플 누가 있었을까 아까쯤에? 잘 따라오세요. 천천히 하고 있으니 아시겠죠? 집중하시고 더 내려가서 퍼쳐 올려. 그러면 쓱싹쓱싹쓱싹 슉 이래 된 거지, 그지? 그럼 마찬가지로 요 지점과 요 지점에서는 뭐가 불가능하다고? 미분이 불가능하다. 맞아 여러분들? 그럼 아까 빵개에서 빵개에서 접하는 순간에도 미분 가능, 빵개에서 살짝 내려오는 순간에 두 개로 바뀌었잖아, 맞죠 여러분들? 두 개로 바뀌었어? 더 내렸어? 엎어쳐 올렸어? 이거는 A가 몇 번에 몇이 되는 순간 기준이야. 2분의 1 되는 순간 기준인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끝났다 라고 한다면 어차피 불연속이 되는 두 지점은 이미 나온 거야, 맞죠 여러분들? 그지? 근데 더 내려, 더 내려서 엎어쳐 올려, 더 내려서 엎어쳐 올려, 더 내려서 엎어쳐 올려. 접해버렸어. 다시 뭐 해버렸어 여러분들? 여전히 미분 불가점 두 개? 두 개? 맞아 여러분들? 그런데 더 내려, 더 내려? 뚫어버렸어. 더 내려 뚫어버렸어? 그럼 또 발생하지.
또 발생하지, 그치? 어? 그럼 몇 군데요? 세 군데잖아? 아니, 여기 봐봐. 일단 여기를 무시할게. 여기를 무시한 입장에서 하얀 쪽에서의 미분 불가점 몇 개 이다가 여러분들. 두 개 이다가, 맞죠, 여러분들? 파란색이 되면 몇 군데로 바뀌는 거야, 지금. 왜 또 이거 이해 못해? 하나, 둘, 셋, 네 군데에서 발생하잖아. 그지? 그러면 미분 불가점 개수가 몇 개로 바뀌어버렸어? 네 개로 바뀌어버렸어? 그러면 우리 HA가 미분 불가점이 되는 그 개수, HA 미분 불가점 개수가 또 불어든다는 거지, 그치? 어? 그럼 몇 군데요? 세 군데요. 그럼 이제 확인할 건 하나요. 이 경계에서의 A값이 만약에 음수면, 맞아 여러분들? 이건 아닌 거야, 맞지? 그런데 그때에 A를 확인하잖아? 헤이, 어퍼처 올린 거니까 아까 여기 Y값 뭐였니? 여기 Y값 시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A였어, 맞아 여러분들? 그게 K야? 그럼 이해하고 이해해. 그럼 뭐야? A는 E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쓰인 거지, 그치? 어랍쇼? 또 무슨 수야? 양수야. 그럼 미분 불가점 개수가 몇 군데로 나와버렸어 지금? 세 군데야, 맞지?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그 세 개 중에 하나는 분명히 아니라는 거지, 그치? 그런데 좀 전에 구했던 그 이 상황에서 뚫는 A값과, 맞아 여러분들? 그 A는 양수 기준으로 해서 쭉 변할 수 있는 거잖아, 맞지 여러분들? 그러면 만약에 쭉 이 상태에서 쭉 내려오면은 여기서 접하는 순간에 한 번 발생, 맞아 여러분들? 더 쭉 내려서 꺾어 올려서 이렇게 접하는 순간에 두 번 발생, 맞지 여러분들? 이 두 개는 항상 세트로 움직이지, 그치? 하나만 되는 건 아니잖아, 여기까지 이랬지. 그러면 결국 아까 A가, 이 GX가, 다시 누구 X가 여러분들? A = 2분의 1일 때 이렇게 접하는 그래프 있잖아, 맞지 여러분들? 그 상황에서 발생하는 미분 불가점들, 즉 여기 얘네들 말이야, 맞니 여러분들? 이해돼? 여기가 네가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었는데, 맞지 여러분들? 걔가 아니란 얘기지, 그치? 이해돼? 세 개 중에 두 개만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왜? 몇 군데에서만 불연속이다. 그래서 아까 가능성을 열어뒀잖아? 네가 만약에 미분 불가하더라도, 맞지? 네가 만약에 얼마가 돼버리면, 빵이 돼버리면, 맞아 여러분들? 잠깐만, 왜 미분 불가야? 봐봐. 좌 미분 개수, 우 미분 개수의 부호가 반대니까 한 놈은 음이고 한 놈은 양일 거 아니야? 좌 미분 개수, 우 미분 개수가. 그러니까 너의 좌 미분 개수 우 미분 개수 양인데 만약에 앞에 있는 새끼가 얼마가 돼버리면은 빵이 돼버리면 뒤에가 부호가 다른 수라고 하더라도, 같지 않은 수라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거지, 맞지? 그래야 되는 거지, 그치? 다시 한다. 우리의 GX를 저 위에 띄워서 쭉 내려서, 맞아 여러분들? 다시 꺾어 올려. 그럴 때 항상 몇 군데에서 두 군데에서, 맞아 여러분들? 미분 불가점의 개수가 바뀌잖아. 그러니까 그 두 지점은, 여기까지 이해됐냐 여러분들? 그 두 지점이 어디야? GX가 여기 접하는 순간, 맞죠 여러분들? 더 쫙 내려? 쫙 내려서 엎어쳐 올렸는데 엎어쳐 올리는 게 접하는 그 두 순간은 늘상 발생하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됐지? 되지? 어? 그러면 그 두 개는 늘 발생하는 거니까 아까 GX가 GX만 놓고 봤을 때 마이너 K 있고 여기 이렇게 접했을 때, 맞아 여러분들? 즉 A가 몇 번에 몇인 순간 2분의 1의 순간은, 맞아 여러분들? 미분이 어때야 돼? 가능해야 되는 지점인 거지, 그치? 그러면 뭔 말이야? 뭔 말이야? 잘 따라와봐. 뭔 말인 거냐면은 우리의 GX가 이렇게 돼 있어. 예를 들어 이 지점 별림이라고 하죠, 맞니 여러분들? 그러면 헤이 여기 봐 이 별림 기준에서 F 플라임의 G 별림 곱하기 G 플라임 별림에 대해서 말이죠, 맞니 여러분들? G 플라임 별림, G 플라임 별림은 좌 미분 개수, 우 미분 개수가 서로 음에서 양으로 바뀌어 나가잖아, 맞아 여러분들? 그럴 때 앞에 버티고 있는 이 민이 얼마여야 된다는 얘기야? 0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별림에서 뭐가 가능하다? 미분이 어떻다? 가능하다?
미분 불가점의 개수가 변하면 안 된다. 맞지 여러분들? 이해되는가? 돼? 그럼 뭐 발견했어? 해봐. 누구 플라임? G별림. 맞아 여러분들? G별림은 얼마야? 꽝이잖아? 아 눈 떠야 된다. G별림이 꽝이니까 F플라임 빵? 그가 빵이어야 된다. 맞지 여러분들? 아 0에서 미분 개수가 얼마여야 된대? 0이어야 된대. 맞지. 아 그리고 이제 뭐 발견했어? 헤이 아까 알파1 알파2에서 뭐라 그랬지? 왜 대답이 안 나와? 무슨 연속이었어? 그럼 그 A값이 뭐야 지금? 해봐. 방금 전에 나왔던 그 A값 두 개. 한 놈은 2의 K 플러스 1승이었나? 필립스 참고해봐. 맞아? 그지? 방금 전에 한 놈은 2의 누구 마이너스, 2의 여기 있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승이지. 그치? 여기까지 이해됐지? K 마이너스 1승이야? 우리의 K는 무슨 수고? 양수잖아. 아직 무슨 수야 여러분들? 당연히 얘가 더 크지. 그치? 그러니까 작은 게 누구야? 알파1. 그가 너라는 거고. 동시에 알파2. 그가 너란 얘기네. 2에 누구 마이너스 1승? K 마이너스 1승? 여기까지 됐어 여러분들? 그런데 너와 너 사이에 관계가 하나 있었지. 누구 원분의 누구 2가? 알파1분의 알파2? 알파 뭐야 이거? 알파1분의 알파2? 너분의 너? 그럼 너에서 너 빼야 되는 거잖아. 맞니 여러분들? 그럼 2에 뭐가 된 거야? 몇 K에? 2K 승낸 거 맞아 여러분들? 그 값이 2에 몇 승이라고? 어? 6승이라고. 그러니까 2K가 2에 6승인 거니까 결론적으로 우리의 K가 얼마다? 3이라는 거야. 다시 K가 얼마야 여러분들? 그 말은 뭐야? 우리 FX가 양의 구간에서 맞지 여러분들? X축과 만나는 교차판수가 얼마나 되는 거야? 3이야. 자 질문 하나만 더 할게. 질문 하나만 더 할게. 그럼 되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이거 썼니? 안 썼지? 교차를 쳐야 될 것 같아? 질문 하나만 더 할게. 그러면 자 이제 답과를 가지고 K 나왔으니까 만약에 우리 fx가 자 질문 f빵이 아까 뭐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지? 만약에 0보다 커 f빵이 0보다 커 근데 f라인 빵이 빵이야 그럼 뭐야? 극점이라는 얘기잖아 그렇잖아? 차고차이에서 아까 1이었잖아 맞지 여러분들? 그럼 만약에 우리가 3차함수가 k에서 만나? 접할 수는 없다 그랬어 아까 맞지 여러분들? 다시 뚫어? 그럼 네가 k인데 여기 k 말고 또 다른 교점이 발생하잖아. 여기까지 이해돼 여러분들? 그러면 방금 전에 보셨던 그러한 A가 몇 번 발생하는 상황이? 두 번 발생하잖아. 그 상황이 또 일어나지 그치? 그러면 HA의 불연속점 개수가 두 개가 아니라 몇 개로 늘어나 버려? 네 개로 늘어나 버리잖아.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로지 두 군데에서만 불연속이었다. 아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접할 수 없는 거잖아 맞지 여러분들? 결론이 뭐야? 누구 빵이 빵이다 F빵 빵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FX의 모양새가 빵에서 접해 맵에서 뚫어 3에서 뚫어 이래야 된다는 거지. 10번 푸세요 10번 마무리하겠습니다. fx가 그러니까 뭐가 된 거지? c2장 누구 제곱에? x제곱에 x백이 3 되는 거지 그치? 해서 마지막 요구했던 거 이제 멋지지 않아요? 누구 5의 값을 구해라. 25 곱하기 2가 해서 정답은 얼마다? 50이 정답입니다. 이해됐어요? 했어요? 오래간만에 들어왔네요. 1시간 한 문제 푸는데 1시간 대신 오늘 저녁 먹으러 가는 시간 좀 땡겨줄까? 그 너희 원해? 원하지 말아야지. 학창시 절의 마지막 특강이라니까. 16번 문제 분석할게. 미분 가능한 함수 fx와 역함수 gx가 있으니까 몇 대 몇 대응이고 1대1 대응이고 꾸준히 증가만 하던가 감소만 하던가 할 거고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당연히 미분 가능하겠지. 그지? 얘들아 나봐봐. fx가 미분 가능한 거니까 맞지? 당연히 gx 역함수도 뭐가 가능하지? 미분이 가능한 거죠. 그건 왜 그래? 여기 봐. 그건 왜 그래? 여기 봐. 만약에 꾸준히 증가만 해. 역함수야. 맞아 여러분들? 증가하면은
교점이 있어봤자 y는 x하고의 교점밖에 없는 거잖아. 맞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꾸준히 증가해 이렇게 부드러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야. 자, 이해됐어? 자, 두 함수 fx, gx가 가나다 조건을 만족할 때 gx, 즉 역함수 값을 구하라네. 다시 무슨 함수값 여러분들? 얘들아 마지막 구하라고 하는 게 gx 앞불라. 정신도 차리고 있어. 지들이 보이보인 줄 알아. 할 것도 많아 죽겠구만 지금. 이제 이게 늙었다는 증거지. 어린 척하기, 그치? 맞지? 몇 살이냐고 물어보면은 곧 스무 살이에요 이렇게 대답 안 하고 끝까지 열아홉 살이에요, 그잖아? 내년이 딱 되면은 끝까지 스무 살이라고 얘기 안 하고 아직 생일이 안 지났어요 이 지랄하고 안 지났고, 그치? 니네들도 곧 30대야 이제. 진짜 졸라 끔찍하다. 내가 이 동네 들어온 지 한 좀 10년 됐는데 드디어 30대가 등장했어 이제. 이 동네 들어와서 가르쳤던 그 첫해 가르쳤던 고3 애들 이제 곧 30이잖아. 끔찍해. 자, 미분 가능한 이제 가나다 조건을 가지고 G4 플러스 NH를 완성하는 문제고 가조건이나 가나다를 다 써놓고 할까? F 플라임에 누구 X에다가 GX? 잠깐만 GX라는 건 뭐지? 역함수 입장에서의 Y값이지? 역함수 입장에서의 y값은 나란 함수 입장에서 무슨 값인 거지? x값인 거지? gx. 하지만 동일 변수 x를 썼으므로 함부로만 안 돼.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이거 몇 승이야? 알파 승이야? 나는 뭐냐면 역함수 값을 줬네. g 알파가 얼마라고? 루트 10? 그러면 f 루트 10이 알파라는 거지. 맞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 조건을 쳐다보면서 f 플라임 gx 나와 나의 역함수 사이의 관계에 대한 미분 맞죠 여러분들? 당연히 뭔가 등장하는 게 하나 있어. y는 fx의 그래프와 함수 y는 gx의 그래프는 몇 점에서만 만난다. 한 점에서만 만난다. 맞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된다 여러분들? 잠깐만 그럼 어떤 느낌 들어? 배웠잖아. 한 점에서만 만난다? 그는 누구는 x하고의 교점이던가. 근데 만약에 감소하는 구간이 있어? 감소만 해? 그러면 기울기 빼기 1짜리 선상이 맞죠 여러분들? y 콜 x 대칭점? 걔는 항상 몇 개 세트로 움직이는 거지? 두 개 세트로 움직이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건 아닐 것 같아. 일단 과정권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저게 보이니까 나와 나의 역함수를 합성하면 당연히 x가 나온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성질 맞죠 여러분들? 이 상태에 대해서 미분을 해봤어야지. 그럼 누구 플라임 gx에다가 f 플라임 gx에다가 곱하기 누구 플라임 x가? g 플라임 x가 1인 거니까 요 과학인 이게 지금 이거인 거거든. 맞죠 여러분들? 잠깐만 이거 왜 자꾸 역함수 쪽으로 올라가? 그러면 f 플라임 gx라고 하는 건 누구 플라임 x분의 1인 거고 g 플라임 x분의 1인 거고 그가 gx 곱하기 2에 2에 마이너스 x 더하기 알파 승 이렇게 냈다는 얘기잖아. 맞아 여러분들? 이것도 어서 많이 봤네. 갖다 붙이고 넘겨버려. 갖다 붙이고 넘겨버리면 누구 여기다 쓸까? 누구 x에다가? gx에다가 누구 플라임 x 했고 g 플라임 x 했고 이걸 다시 나눈 거지. 맞죠 여러분들? 나눴으니까 반대부호 2에 뭐가 된 거지? x 마이너스 알파 승? 많이 봤었어야죠. 몇 배를 붙인 다음에 곱하기 작업에 두 배 해버리니까 여기까지 됐지, 그지? 그럼 이건 뭐야? 누구 x 제곱의 도함수야? gx 제곱의 도함수잖아. 그러니까 위에 gx의 제곱이라는 함수에 잠깐만 역함수가 나오네. 도함수가 두 배 2의 x 마이너스 알파 승인 거니까 gx 제곱 존재가 나오네. gx의 제곱이 뭐가 됐다는 거야? 시작. 플러스 마이너스가 일단 붙어야 뭔 소리야? 제곱인데 뭐가 된 거지? 시작. 매세 2에 x 마이너스 알파 승 플러스 c 이렇게 된 거 맞아요 여러분들? 적분 상수가 나왔어? 그래서 함수값이 나왔구나. 맞죠 여러분들? g 알파가 얼마라고 했으니까 루트 10? 그러면 g 알파의 제곱 그는 10이겠지 맞죠 여러분들? 그럼 g 알파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 때려 박아 버리면 몇 플러스 c가 된 거야? 2 플러스 c가 된 거고 그게 10이 돼야 되는 거지. 그치? 맞죠 여러분들? 그러므로 적분상수 너님이 얼마라고 하는 거지? 8이라는 거네. 이거 10네요. 맞죠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의 gx제곱은 뭐가 됐고 시작. 2에 x-알파승 플러스 8이 되는 거 맞는가 여러분들? 함수가 두 개가 나와. 몇 개가 나와 여러분들? 제곱 100개 해야 되잖아. gx는 뭔지 알아? 그래서 gx라고 내란 얘기네. 마지막 구하라고 하는 게 g의 이례적이네요. 몇 플러스?
4 플러스 L은 7이야. 그러니까 GX 알아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GX가 일단 두 개가 등장해. GX가 한 놈은 뭐가 되는 거고? 루트에 시작 맵 2에 2에 X 마이너스 알파승 플러스 8이 되는 거고 맞죠 여러분들? 그럼 너는 어떻게 되라는 거야? 지수함수한테 루트 씌워봤죠? 맞아 여러분들? 성질은 비슷해. 마찬가지로 너도 X를 음의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루트 8이 정근하는 거지. 그치? 되나? 막 하지 말고 어딘가 루트 8이 있어? 분명히 증가함수겠죠. 맞죠 여러분? 알아듣고 있는 거 맞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함수일 거고 또 다시 GX는 뭐가 되는 거야? 시작 무예 마이너스 루트에. 그런데 얘가 안 될 가능성이 높지. 얘는 왜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거지? 이미 G알파가 얼마라고 했어? 양수값이라고 했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음수값이 나올 리가 없는 거지. 그치? 분명히 양의 함수값을 갖는 거니까. 그래도 확인. 너는 누가 정근선인 거야? 마이너스 루트 8이 정근선인 거지. 그치? 그래서 증가함의 앞에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감소했을 건데 넌 안 되는 거야. 맞냐 여러분들? 그러므로 너야. 이제 뭐하러 가야 돼? 똑같이 필기 필요한 사람들 괜찮아. 이따 음료수 먹자. 그 설명해야 되나? 우리가 아직 다를 이용 안 했다. 누구를 이용 안 했다 여러분들? 다 나와 나의 역학수가 몇 점에서 만난다고? 한 점. 해봐. 잠깐만 봐. 만약에 이런 상황이 가능한가? 네가 Y는 X인데 슉 네가 GX야. 그러면 슉 네가 FX야. 이래도 한 점이지. 그치? 그지? 근데 이 함수 입장에서 얘가 가능한가? 불가능하지. 그지? 이거 왜 불가능하지? X 양의 무한대로 보내봐. 그럼 양의 무한대로 발산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이 상황은 안 된다는 거지. 왜? 가다가 언젠간 뚫어오잖아. 그잖아? 누구는 X를 뚫어? Y는 X를 뚫죠. 지수함수니까. 그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뭐야 이렇게 뚫어버리는 쪽에 서로 뚫어버리는 쪽에서 교점이 있다고 한다면 한 번 더 뚫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 됐는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나올리는 없어. 그럼 이런 상황이 나올 리 없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GX와 FX가 만나는 그 한 점에서 누구는 X와 Y는 X와 뭐 했다는 얘기지? 접했다는 얘기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걸 하자고. 그러면 저 새끼 이용해볼까? 자 Y는 X가 있어요. Y는 X가 있어서 우리의 GX 지수함수가 쓱 와서 이렇게 접했어. 그럼 그걸 이용한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이적 좌표에 대해서 논하라고 했던 거는 지겹겠다는 얘기 맞죠? 조건식이 두 개 나와. 저쪽에 알파 몰라? 너도 몰라? 잡아. K라고 잡아. 그럼 그 전에 Y값도 누가 되는 것이며 여러분들? K가 되는 것이며 그 지점에서의 미분 계수가 1이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그걸 이용해보자고. 이 문제 쉬워요. 제가 보기엔 엄청 쉽네 이 문제는. 자, 첫 번째 K,K 지나가는 거니까 루트 누구의 2의 2의 K-알파승 플러스 8이라고 하는 게 얼마가 나와야 되고 K가 나와야 되고 맞냐 여러분들? 이 새끼 미분에서 K 때려 먹어야 돼. 맨 루트에 왜 얘기가 안 나와? 루트 미분 맨 루트에다가 2 루트에 2의 K-알파승 더하기 8 분의 맞아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 잡아 끄집어내서 미분 그럼 맨 2의 2에 K-알파수 이렇게 되는 게 1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겠지. 잠깐 봐. 2가 약분 됐고 뭐가 누구야? 분모에 있는 게 누구래? K래. 맞니 여러분들? 그럼 넘겨. 시작. K- 누구예? 2에 누구 마이너스 알파승이라고 하는 게 K마이너스 알파승이라고 하는 게 뭐가 돼야 돼? K가 돼야 돼. 안 풀려? 이게 뭐야? 이게 너무 K 다시 K 어? K 대신 이거 때려 박아야 돼 위에다가? 아니지 이거 대신 이게 때려 박으면 낫겠네. 맞죠 여러분들? 그치? 그러니까 뭐가 된 거야? 루트 맥 K 플러스 8에다가 이 K 플러스 8이라고 하는 게 K가 됐겠네. 맞죠 여러분들? K는 딱 눈으로 보기에도 양수인 거야. 맞죠 여러분들? 좌우변 제곱하시면은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8이 빼기 8은 빵 됐으니까 K 마이너스 4, K 플러스 2가 된 거지. 그치? K 콜 마이너스 2와 4 될 수 있는 K는 누구밖에 없다 여러분들? 4밖에 없다? K가 4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된 거지?
2에 4마이너스 알파 승이 4가 된 거지,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2에 4마이너스 알파 승이 4다. 왜 이렇게 복잡해? 4마이너스 알파가 누구 4다? ln4다. 그러니까 우리 알파는 5다. 시작. 4마이너스 ln4다. 여기까지 됐지, 그렇지?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뭐, 아까 뭐였죠? g에 뭐 구하라고? 시작. 4 플러스 누구 7을 구하라고? ln7을 구하라고? 그러니까 그는 루트에 2에다가 4 플러스 ln7에다가 뒤에 마이너스 알파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ln4 이렇게 된 거 맞니 여러분들? 그 뒤에 더하기 얼마다? 8이다. 뭐가 이렇게 복잡해? 그럼 4, 4 날라간 거고, 맞죠 여러분들? ln7, ln4 더하면은 ln 얼마? 21에다가 두 배 내려가서 붙이는 거지. 42인가요? 맞나요 여러분들? 28. 어? 28이 아니고 56인가? 56 더하기 8 했으니까 64에서 정답은 얼마다? 8이니까 가볍게 끝났다는 얘기죠. 네, 이 문제 쉬웠습니다. 넘어갑니다. 필기하고. 21번 있잖아. 17번은 당신들이 내가 했던 얘기를 안 들어줘서 그런 거야. 당신은 그냥 복습 안 하는 거야 지금. 아, 참말로 지금 돼? 돼? 당신들이 뭘 복습 안 했을까? 내가 분명히 이거 경고했던 것 같은데, 이 문제. 자, Y는 FX가 있고, 매기전수 T가 있대. 17번. 시작할게. 시간 없는 거 썼는데. T는 0보다 크단다. 누구보다 크단다. 그리고 X를 지금 뭐라고 잡아놨냐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일 먼저 했었어야 될 게 뭘까? 이거 한번 내가 얘기했잖아. 들어가면서, dt dx dt dy 그거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멈추라니까 여러분. 멈춰야 돼. 둘렀나? 그 멈추고 한번 얘기한 적 있지. t가 증가할 때 누가 증가할 때? x도 따라 증가하냐 아니면 t가 증가할 때 만약에 x가 감소하냐, 만약에 그 상황이면 앞뒤 엎어 쳐야 된다. 확인하고 가라고 얘기했지. 확인하고 가라니까. 물론 문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xy 준 다음에 뭐 매개선수 t로 하는 뭐 곡선에 대해서 곡선의 길이 구하세요, 아니면 뭐 접선의 기울기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은 뭐 의미가 없어. 그냥 뭐 굳이 확인할 필요까지는 없어. 근데 이 문제 전체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 뭐 접선의 y좌표 결정할 때 뭐 그때까지 얘기가 나오고 x equal alpha에서 맞니 여러분들? 마지막 줄 이해돼? 이해돼? 그러니까 x equal alpha에서 극대다? 그럼 매개변수 가지고 맞니? 내기 들어야 된다니까. 그렇게 다 틀렸잖아. 매개변수 가지고 원래 있는 함수 y-fx의 극대 복수 확인해라? 그럼 결국 y-fx에 대한 도함수를 알아내라. 맞아요 여러분들? 그들에 대한 부호 변동점을 확인해라? 그런데 그 부호 변동점을 확인할 때도 x값의 변화와 변화의 변화는 결국 t에 따른 변화인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근데 만약에 t값이 증가할 때 x값이 반대로 감소하잖아. 여기까지 됐어 여러분들? 그럼 이 좌우가 바뀐다니, 바뀌어야 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멈춰야 돼. 여기서 멈추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빨리 x'프라임 확인해봐. x'프라임 뭐가 되지? 시작. 누구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누구 분의 1이지? t분의 1이야. 그럼 넌 음이야. 이거 무조건 음수지, 맞지 여러분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x'이 음수야? 맞아 여러분들? 그럼 t가 증가할 때 x는 뭐 한다는 거야? 감소한다는 얘기야. 이거 확인하고 가라니까 늘. 그러니까 당하는 거야. 다시 아니 생각해봐. y는 fx에 대해서 f'x가 음수야. 다시 누구 x가 음수야? 아니 예를 들어서 f'x가 음수야. 그럼 fx 뭐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어. fx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y값이 감소하는 거야. x가 증가할 때. 그럼 똑같은 거야. t값이 증가할 때 x값은 뭐 한다는 거야? 감소한다는 거야. 꼭 체크하라니까. 다시 t가 뭐 할 때 증가할 때 x가 감소한다.
이거 안 했으니까 그냥 제대로 당해버리는 거지. 다른 건 다 잘해놓고 말이야. Y는 지금 뭐라고 돼 있지? 시작. 몇 T 4승에다가 4차 함수야? 3T 4승에다가 마이너스 8T 3승 몇 개 점검할 거 있어 이 문제. 다음 마이너스 6T 제곱에다가 더하기 몇 T다 여러분들? 24T야. 여기까지 됐지? 에 대해서 Y는 FX 위에 점 S, 읽어야지. S, FS에서의 접선 시작. 누구는? Y는 시작. 누구 플랜 S에다가 X-S 더하기 누구 S인데 FS잖아 맞니 여러분들? 여기에서의 Y절편 이것도 내가 외우라고 그랬잖아 맞지? FS-SF'S 아이 그거 외우기 싫으면 알았어 그냥 써. 그럼 GS는 뭐야? Y값인가? 뻥 때려봐가 equal FS-S의 F'S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 함수 FX가 X equal 알파에서 극대를 가질 때 부하라고 하는 건? 절대값 g 플라임 알파야 맞죠 여러분들? 그럼 여기 봐 어차피 너도 저항수를 구해야 돼. 그럼 g 플라임 s 이퀄 뭐가 된 거야? 시작 누구 플라임 s에다가 f 플라임 s 마이너스 f 플라임 s 날라갔을 테고 맞니 여러분들? 그다음 마이너스 s에 f 2 플라임 s인 거니까 너 죽어서 구하라고 하는 g 플라임 s가 일단은 마이너스 f의 f 2 플라임 s야 맞죠 여러분들? 그럼 이제 절차가 뭐야? y는 fx가 x equal 알파에서 뭘 가진다? 극 대를 가진다 맞지? 여기 봐 구하라고 하는 거 써놓고 가. 그럼 g 플라임 알파는 마이너스 알파에 f의 2 플라임 알파 그 알파 지점에서 우리 fx가 뭐라고? 극 대를 가진대. 잠깐 헷갈려 맞지 여러분들? 그럼 뭐 해야 돼? fx에 대해서 도항수 조사해야 돼 맞지 여러분들? 그러면 일단 등장해야 되는 게 뭐가 등장해야 돼? dx, dy 등장해야 돼. 그럼 분모 뭐야? 시작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t분의 1에다가 됐지? 분자 시작 몇 t 3승에다가 12t 3승에다가 마이너스 24t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2t 더하기 24 이렇게 된 거야 맞니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 분자가 바로 인수분해 되는 게 보여 나는. 자 앞에 거 두 개 누구로 묶어버리고 12t 제곱에 t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 12로 묶어버리면 t-2고 빼기 1에 빼기 t분의 1 이따가 분모 분자에 t값 곱할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인수분해 하잖아 그러면 시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분의 1에다가 따라왔지 여러분들? 그 다음 뭐가 된 거야? t-2 나왔고 12에 t제곱 마이너스 1인 거니까 12에 t-1 t+1 그 다음 누구 마이너스 2다 여러분들 t-2다 분모 분자에 누구 갖다 곱한다 t값 갖다 곱한다 그럼 뭐가 된 거야? 시작 12t에 t-1에다가 t+1에다가 t-2에다가 이건 뭐 된 거야? t값 곱하면은 마이너스 t-1이지 그치? 그럼 마이너스 묶어버렸다 그럼 누구 플러스 1이지? t+1이지? t가 양수니까 절대 음실이 없지? 날라가지 맞지 여러분들? 그럼 나오는 게 뭐가 나온 거지? 조항수가 마이너스 12t에 t-1에 t-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맞지?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실수한 게 뭐다? 실수한 게 증감표를 그릴 거야. T 이해됐어? T에 대해서 일단 이거부터 봐봐. 나오는 근입 빵 1이지. 다시 얼마를 받아 여러분들? 나오는 근입 빵 1, 2고 그 3차 함수가 옆답을 냈을 거야. 이해돼? 이걸 그대로 쓰니까 틀린 거야. 이게 이렇게 보이면 안 된다고. 다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x equal 알파 누구 equal 알파 여러분들? fx의 극대야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x의 변화를 봐야 돼. 그럼 t에서 누구로 넘어와야 돼 여러분들? x로 넘어와야 돼. 근데 뭐라 그랬어? t가 증가할 때 x가 뭐 한다고 여러분들? 감소한다고. 그럼 우리는 어차피 x 기준에서 볼 거니까 반대로 t가 감소하면 x는 뭐 하는 거야? 증가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놨으니까 틀린 거지. 뒤집어까 반대로 까 시작 몇 2 1 여기 얼마 빵 그래도 그대로 될까 이렇게 보여야 돼. 그럼 t가 뭐 하면 감소하면 x는 반대로 뭐 해야 돼? 증가하는 거야. 음에서 양으로, 양에서 음으로, 음에서 양으로 드다다다다
저 구호를 그대로 따갖고 오는 건데 중요한 건 그때 x, t가 2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l은 2, t가 1이면 마이너스 1. 맞죠 여러분들? 쓴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ln 2. 여긴 얼마? 얼마?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빵! 여긴 아예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지. t가 뭐보다 큰 거니까. 0보다 큰 거야. 자, 이봐. 구호 판단해. 여기는 음이다가, 양이다가, 음이야. 맞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의 주어진 fx는 뭐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맞아 여러분들? 점근하면서 내려가 버리겠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네. 맞아 여러분들? 걔가 누가 됐다는 거야? 알파지. 아 이게 되냐 안 되냐? 됐냐? 분위기 왜 이래? 이게 됐어 안 됐어? 다시 해. t가 증가하면 x는 뭐 하는 거라고? 감소한다. 저 이놈의 매개변수 문제 나올 때 습관적으로 전화면 x부터 체크하고 가라고 여러분. 일단 여기까지 필기.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 그럼 이제 구하는 거라는 게 알아냈어. g 플라임의 지금 알파가 얼마지? 마이너스 1이야. 맞아 여러분들? 그러면 이쪽으로 올게. 어딜 지워야 되냐? 아이 참. 이쪽을 지울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봐. 그 x값 알파가 얼마인데 마이너스 1인데 말이지 그치? 그때 t는 얼마였지? 저기 보고 1. 맞아 여러분들? 그럼 이제 구하라고 하는 게 g'의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알파 대신에 마이너스 1 때려 넣어버리면 결국 구하라고 하는 거는 f2'의 마이너스 1 구하라는 거야. 맞지 여러분들? 그럼 이제 몇 개도 함수가 필요하지? 이교도 함수가 필요하지, 그치? 근데 여기서 멍청한 짓거리는 스킬이 뭐야? 선생님, 이게 y 플라잉이니까 이거 한 번 더 미분한 게 뭐야? y2 플라잉이잖아. 바로 하는 거지. 우리의 함수, 우리의 지금 도함수가 매개변수 트로 돼 있단 말이야. 그지? 얘 누구 플라잉? 얘 지금 누구야? 누구 플라잉 x야? 얘기가 안 나오지? 얘들아, 이게 뭐야? 이게. 누구 플라임이자? y 플라임이자? 누구 플라임 x야? f 플라임 x야 얘가 f 플라임 x야 얘가. 어제 f 플라임 x인데 왜 t로 돼 있어? 그 f 플라임 x가 t로 돼 있는 게 매개변수 미분이잖아. 그러면 당신들이 구해야 되는 f에 일단 2 플라임 x가 필요하지. 맞지 여러분? 이해돼? 그럼 너는 누구를 미분한 거지? 시작. 누구 플라임 x를? f 플라임 x를 x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한 게 f2 플라임 x지. 그치? 맞아요 여러분들? x에 대해 미분한 건데 왜 이것만 미분하고 한다고 했어? 이건 t인데. 그럼 또 바꿔야지. 이것 때문에 해야 돼. 시작. 뭐로 바꿔야 돼? 불러. dt dx 그 다음에 dt d f 플라임 x 이래 돼야지. 튀어 안 튀어? 튀어? 그러니까 이게 되게 길어진다고? 아까 분모는 알아? 분모 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 이거 이해됐어 지금? 어? 그 다음에 얘를 또 누구에 대해 미분해야 돼? t에 대해서. 맞아 여러분들? 3개짜리 곱미분 다 해. 마이너스 12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에 t에 t 마이너스 2 t 맞아? 맞지? 그 다음 지울게 이제. 마이너스 12에 뭐 나와야 돼? t에 누구 마이너스 1 나와야 돼? t 마이너스 1. 그럼 아까 여기서 계산 결과가 뭐가 나왔어? 마이너스 시작. 이거 아까 t 분모 문제 몇 배 붙여버리면 t배 붙여버려야 되지, 그치? 그럼 아니 내비도. 자 이제 해. 마지막 마무리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라고? 시작. 마이너스 1이지, 그치? 그때 t는 얼마라고? 1이라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F 2 플라임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건 여기 T 대신에 얼마를 박아야 돼? 1을 박는 거야. 맞지? 그럼 1을 박았으니까 시작 마이너스 몇 분에 2분에 T 대신에 1 박으면 빵빵 맞지 여러분? 아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써먹었어도 됐겠네. 근데 분모 때문에 걸려.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여기다 1을 박아버리면 마이너스 12에 마이너스 1인 거니까 12가 된 거잖아. 맞지 여러분들? 되냐? 해서 얼마라고 하는 얘기. 마이너스 6이라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G 플라임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6이다. 그 녀석에 대한 절대값을 씌워놓으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얼마다 여러분들? 6이다라고 하는 거지. 여기 봐. 이거 조심해. 매기변수 이계정수 구할 때 이거 조심해. 알겠지? 아까 여기 나왔던 어디 갔어? 이거 여기 나왔던 그 새끼. T로 돼 있는 그 식이 DX, DY인데 그 자체가 Y 플라임이고 그 자체가 F 플라임 T가 아니라 F 플라임 X라고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러분? F'X가 T에 대한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라고. 돼? 그니까 그거에 대한 이계나온 수가 할 때 이것만 T에 대해 미분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돼, 이거는. 필기하시고. 다 못 풀 문제는 아닐 텐데. 내가 그렇게 잔인하게 넣어놓진 않았는데. 18번 문제. 이 정도면 풀어줘야 되는데. 맞았니, 18번은? 어? 여러분들이 배운 거야. 저도 되지? 우리 이 정도 알고 있니? C컨텍X 미분하면? C컨텍X, 탄젠텍X 이 정도 알고 있니? 물으면 안 돼? C컨텍X 미분까지는 알아야 돼.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그러니까 코C컨텍X 미분 나오는 게 본 적은 없어. 여기까지 됐냐, 여러분들? 어? 아, 물론 C컨텍X 미분 나오는 것도 거의 본 적은 없어. 수능에서. 하지만, 계속 보내 거기까지는 알아도. 18번은 딱 쳐다봤더니 문제네. 빼기 몇 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구간에 있을 때 이거 하고 운전사를 못 갑시다. 자, 함수 fx가 있어. 그 fx가 누구 x에다가 탄젠트 x 빼기 누구 x 여러분들? tx 계속 봐. 뺐다고 연립이 기본이지 그치? 또 하나 교점이 아니라면 함수 값 차, y값 빼기 맞죠, 여러분들? 교점이 있다면, 빵. 이거의 극소 값을 누구 t라고 하자? gt? 다시 너의 무슨 소를? 극소를 gt라고 한다? 그 극소가 t에 따라 정의된다? g 플라임 4값 구하라고 했고, 우리의 t는 몇보다 크다, 여러분들? 1보다 크다, 맞지? 이해되니? 그럼 뭐 해야 돼? 극소 얘기 나왔으니까 당연히 빨리 뭐 해야 돼? 도함수 구해야지, 그치? 그럼 도함수가 뭐가 되는 거니? 시작. 누구 플라임 x가? 네? 탄젠트 x 미분? C컨트 제곱 x 그 다음 빼기 t 맞아 여러분들? 그럼 더함수 나왔으니까 이퀄 빵으로 봐야 되겠네. 그 t가 그럼 결론적으로 C컨트 제곱 x 이퀄 t를 뭐라는 얘기잖아. 그잖아? 그럼 C컨트 제곱 x의 그래프가 나와야 돼? 뭘 고민해? C컨트는 누구의 역수야? 코사인의 역수잖아. 맞죠 여러분들? 빼기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 보라고? 그러면 빼기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는 코사인 그래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잖아? 야, 지금 알아듣고 있는 거 맞냐? 눈만 껌뻑껌뻑거리지 말고. 이해됐냐? 여기가 빼기 몇 분의 파이고, 2분의 파이고, 2분의 파이야. 너가 지금 코사인 x야? 그러면 sec x는 뭐야? 그거의 역수지, 그치? 그럼 여기가 1인 거니까 코사인 x라고 하는 함수 자체 가지는 값보다 1보다 작지, 그치? 1보다 작은 걸 뒤집어 깐 게 sec니까, 맞아, 여러분들. 몇 보다 커져야 돼. 1보다 커진 거를 제곱마저 그렸으니까 더 빠르게 증가하겠지, 그치? 그런데 코사인이 2분의 파이일 때는 코사인 2분의 파이는 빵인 거니까 그럼 이건 빵구레가 되는 거잖아, 맞지? 시커트 제곱 x에 대해서 점근선을 가질 거야. 그러면 시커트 제곱 x는 점근선을 가지면서 0,1은 지나가겠지, 그치? 코사인 빵은 1인 거니까 이렇게 쭉 하고 올라가는 게 누구다? C컨트 제곱 X고 그 T가 몇보다 크다 여러분들? 1보다 크다? 1보다 큰 거니까 여기 어딘가에 누구는 T가 있는 거고 Y는 T가 있어? 그러면 이쪽 좌우측에서의 부호 변화는 양에서 음으로 바뀌었을 거고 음에서 양으로 바뀐 거잖아. 맞아 여러분들? 뭐라고 했어? 극소니까 여기인 거지, 맞지? 드디어 그때 극소값을 논하라고? 문제는 뭐야? 그때 X값을 몰라. 뭘 몰라? y값에 의해 정의된 뭐 x값 역함수 개념이라고 했잖아. 맞지 여러분들? 뭘 고민해? kt라고 잡아. 역함수 개념이야. 맞지? 그럼 어떤 특징이 있는 거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뭐야? 시작.
빨리 극소값 구하래잖아. 아니 무슨 값? 극소값이 GT래잖아. 그럼 GT는 뭐가 된 거야? 원래 함수 F의 XI 대신에 KT 때려박으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누구에다가? 시작. 탄젠트 누구 T에다가? KT 마이너스 T 곱하기 누구 T? KT 구하라고 하는 게 뭐라고? G 플라임 4를 구하래. 누구 플라임 4? 그럼 보자고. 이거 미분하라는 얘기잖아. 맞냐 여러분들? 그럼 미분한다? 시작. G 플라임 T에다가 탄젠트 미분하면은 시컨트 제곱 KT에다가 9로 곱하기 K 플라임 T를 해줘야 되는 거고. 맞죠 여러분들? T에 대해 미분한 거니까 0 미분돼야 되는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럼 마이너스 KT에다가 뭐가 된 거야? 마이너스 T K 플라임 T가 된 거잖아. 이해대가 맞냐? 구하라고 하는 게 뭐라고? G 플라임 얼마라고? 4라고. G 플라임 4는 그럼 뭐가 된 거야? 시컨트 제곱의 K4 둘리기네. K 플라임의 4 마이너스 K4 마이너스 뭐야? 4의 K 플라임 4. 그러니까 뭘 구해야 돼? 시컨트 제곱 K4도 구해야 되고 맞지? 그 다음에 K4도 구해야 되고 K 플라임 4도 구해야 되겠네. 그럼 뭔가 K가 또 미분돼야 돼. 알고 있는 게 뭐야? KT 때려박으면 얼마야? 빵인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기 때려박아? 헤이 시작한다. 시컨트 제곱에 K4 시컨트 제곱에 KT가 T였잖아. 맞죠 여러분들? 따라왔냐? 그러면 첫 번째 시컨트 제곱에 K4를 일단 알아내야 되는 거지. 맞죠 여러분들? 그럼 T 대신에 4 박았으니까 뭘 고민해? 이건 얼마야? 4네. 맞아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또 뭔가 미분돼야 돼? 그럼 미분 이거 미분하라는 얘기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럼 미분해. 시작. 몇 배에? 두 배에 시컨트 KT에다가 시컨트 KT를 미분해야 되지. 그치? 그럼 시컨트 KT 미분하면은 시컨트 KT 곱하기 탄젠트 KT 돼? 그 다음에 KT를 한 번 더 미분해줘야 되는 거 맞지? 그치? 그럼 누구 플라임? T K 플라임 T. 알아듣고 있는 거 맞아? 단순 미분법 하고 있어. 다시 시컨트 X 미분하면 뭐라고? 시컨트 X 탄젠트 X잖아. 저도 알고 있어야지. 이거 봐. 우변 미분? 1이네. 여기까지 됐냐 여러분들? 그럼 여기다 뭐 박으래 이제? 4를 막아볼까? 4 박은 뭐야? 시컨트 제곱 K4. 그 방금 전에 얼마였어? 어? 아니 시컨트 제곱 K4 방금 전에 4였잖아? 4이 얼마야? 8 곱하기 에 탄젠트 누구 4? K4? 곱하기 누구 플라임? 이게 섞여있어. 누구 플라임 4? 뭐야? 안 나와? 아니지? 여기서 안 한 거 있지? 시컨트 제곱 K4가 K라 K 4야. 몇 가지 이해됐냐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에서 시컨트 K4는 얼마가 되지? 2 또는 마이너스인데 K4가 지금 몇 3면각이야? 1, 3면각이잖아. 맞지? 음의 값이 나올 리가 없어? 네가 2야. 여기까지 됐어 여러분들? 그럼 시컨트는 코사인 분의 1인 거니까 뭐가 나와? 해봐. 코사인 누구 4가 몇 분의 몇인 거니까 2분의 1인 거니까 맞죠 여러분들? K4 알아냈네. 그럼 K4는 뭐가 된 거지? 몇 분의 파이? 3분의 파이? 60도 맞지? 그러면 다시 해. 4를 때려박아. K 대신에 4 때려박으면 2 곱하기에 시컨트 제곱 K4는 방금 전에 4였고 이해되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탄젠트 60도는 얼마야? 루트 3이고 따라왔지. 그 다음 곱하기에 K 플라임 4 너님 1이라는 얘기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누구 플라임 4가 나오는 거다. K 플라임 4 얼마니? 시작. 맨 루트 3분의 8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된 거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에서 구할 거 다 구했잖아. 맞아 여러분들? 구하려고 하는 데가 여기였어요. 맞죠? 남은 계산은 여러분들한테 맡겨도 될 것 같아요. 필요한 분들 필기하시고 똑같이 지난번에 저한테 고난도 책 다시 만들어 달라고 했던데 안 까먹고 있어요. 빨리 만들어 다음 주까지 꼭 드릴게요. 아시겠죠? 일단 이 문제는
누구 x보다 크거나 같다. mx 맞지? 얘가 무슨 점을 지나가는 함수죠? 직선인 거지? 원점 지나가는 직선. 그러니까 함수 fx가 더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한 n 기울기의 최대값을 누구 t라고 하고 gt 맞아 여러분들? 그 다음에 상수 a라고 했으니까 a는 정해진 수. ga가 2의 5승일 때 gx 알아, gt 알아내서 ln도 때려박아보고 미분해서 그 a도 알아내갖고 맞죠 여러분들? 때려박은 값을 구하시오. 에이 예키 이 사람들아, 이 문제는 맞춰야죠. 19번 문제입니다. 우리 fx의 모습 자체가 절대값을 뒤집어 쓰고 있고요. 그 다음 누구의 x승 마이너스 2? 2의 x승 마이너스 2의 절대값 더하기 t 맞아 여러분들? 네? 그 t가 지금 뭐라고? 뭐보다 크다고? 0보다 크다고. 집중하고 집중하고 왔으면 중요한 문제, 이거 이런 문제 중요한 문제들이랑 맞춰줘야지. 그럼 일단 t를 무시하고 x 대신에 누구 찍어버리면은 ln 2 찍어버리면 맞죠 여러분들? 이 함수 어떻게 되는 거야? 얘들아 2x-2는 이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ln 2 찍어버리면은 이렇게 되는 새끼야. 그럼 여기가 ln 2고 니가 절대값 2x-2인데 더하기 t, 그 t가 약했으니까 지금부터 뭐 할 거야? 잘못됐어? 뭐야? 어? 반대 아니야? 뭐라고? 반대 아니야? 왜? 아 이거 잘못했어. 이렇게 이렇게 쏘리 됐어 여러분들? 됐? 그럼 이제부터 T를 뭐 할 거야? 들어? 올릴 거잖아. T만큼 들어 올릴 거잖아. 그럴 때 FX가 항상 누구 X보다 크다고? MX보다 크거나 같다고. 맞니 여러분들? 그런 M의 최대, 기울기의 최대, 그 최대가 T에 따라 결정된다. 얘들아 이거 두 개의 순간이 있잖아 맞지? 첫 번째 순간은 뭐지? 첫 번째 케이스 1은 뭐냐면 케이스 1 T가 작은 T가 만약에 여기 있을 경우에 T 마찬가지로 ln2야 맞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mx가 이 점을 뭐 하는 순간이야? 지나가는 순간인 거지 맞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나가는 순간이야. 그럼 이때 gt는 뭐가 되는 거냐면 그냥 너분의 너잖아 맞지? 그럼 누구 분의 시작 ln 2 분의 누가 된 거지? t가 된 거야. 그럼 그 다음 뭐야? 들다 보면은 요 지점에서 mx가 뭐 하는 순간? 접하는 순간이지. 그게 경계겠지, 그치? 그러면 그 경계부터 보자고. 경계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와서 쓱 올라왔는데 mx가 하필이면 이 점에서의 접선인 거야. 이해돼? 돼? 그러면 이 곡선에 접한 거지, 맞죠 여러분들? 그럼 이 곡선은 뭐가 된 거야? 시작. 2x승 빼기 2에 더하기 t 맞아 여러분들? 그럼 네가 mx야, 네가 mx야. 여기는 ln 2인 거고 여기는 여전히 t인 거야 맞죠 여러분들? 그럼 접점의 x좌표가 누구인 거니까? ln 2인 거니까 그렇잖아? 따라오고 있는 거 맞아? 왜 한여찬 질문? ln 2에서 접하는 거. 아니 들다 보면 여기 이렇게 들다 보면 여기 ln 2에서 절묘하게 접하겠지? 그치? 그치? 그리고 나서 더 들면 어떻게 되니? 이쪽에서 접하겠지? 아니 요 지점은 항상 ln2잖아 그렇잖아. 아이씨 별걸 다 설명하게. 아니 봐봐 이건 어떤 상황이야? 절대값 해제. 다시 무슨 값 해제 여러분들? 절대값 해제. 그럼 원래 곡선에서 이렇게 뚫는 순간이지 그치? 뚫다가 더 들다 보면은 뚫다가 이 직선을 따라 들어 올리다 보면 맞아? ln 2에서 뭐 하는 순간이 있어? 접하는 순간이 있겠지, 그치? 더 들어, 그럼 ln 2 이후에서 접하는 순간이 있겠지, 그치? 이해되지? 여기가 ln 2 지점인 거니까 그대로 들어 올린 거니까 접점 x 값이 ln 2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그 접선의 방정식, 일단 이 새끼 2번, 누구의 x승? 2의 x승, 맞아, 여러분들? 그러면 그 접선의 방정식, 누구 equal? y 이퀄 맞나 여러분? 접선의 방정식을 굳이 구할 필요 있나?
그럼 적절한 x값이 2인 거니까 맞아요 여러분들? 그럼 결론적으로 그때의 기울기, 그때의 기울기 m이 뭐가 되는 거지 지금? 네. 2가 되는 거지, 그치? 이해돼? 그러면 다 구해. 그럼 결론적으로 접선의 방정식 누구 equal? y equal ln이 때려박으면 2에 누구 빼기 ln 2에다가 x 빼기 ln 2에다가 맞니 여러분들? 더하기 에 저 여기다 때려넣어. ln이 때려넣으면 더하기 누구 돼버린 거야? t 됐어? 근데 걔가 무슨 점을 지나가지 지금? 원점을 지나가지. 원점을 지나가는 거니까 빵 equal med x 2x 마이너스 2ln 2 더하기 t. 뭔 개소리야. 이렇게 된 거 맞아요 여러분들? 그럼 그때 t는 뭐가 되는 거야? 2ln 2가 되는 거지. 그치? 이해돼? 그러면 이때 t는 누구보다는? 2ln 2보다는 어떤 순간이야? 작은 순간이지. 여기까지 이해 됐어 안 됐어? 돼? 돼? 그럼 더 들어. 다시 뭐 하자고요 여러분들? 더 들어. 더 들어 올리면 어떤 상황이 되는 거야? 슥싹슥싹슥싹슥싹. 더 들어 올리면 더 들어. 더 들어 올려버려. 더 들어 올려버려. 그러면 여기는 여전히 누구인 거야? 시작. ln 2인 거야. 그럼 더 들어 올리면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접할대가 뭐가 되는 거야? 최대가 되는 거지. 그치? 누구의 최대? m의 최대. 아니 거기에 왜 한대찬 질문이 뭐야? 어? 왜? 당연한 걸 가지고 지금 헷갈리고 그래. 자 아무튼 마지막 거야. 또 헷갈렸다. GA가 누구일 때? 잠깐만. 뭐 틀렸어? 어, 아니지.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때일 때가 결론적으로 M의 최대가 되는 거잖아. 맞니, 여러분들? 그러면 도와줘봐. 으이차. 마찬가지로 이 함수는 누가 된 거야? 누구의 X승? 2의 X승 마이너스 누구에다가 2에다가 더하기 T가 된 거야. 맞지 여러분들? 그러면 아직 이전의 좌표를 알아? 몰라. 몰라. 맞니 여러분들? 그럼 적점의 좌표 잡아야 돼. 다시 무슨 점의 좌표를 여러분들? 근데 도와줘봐. 이 적점의 좌표라고 하는 게 그냥 변수로 설정하시는 것보다는 맞아 여러분들? 이 적점의 좌표는 분명히 누구에 따라 바뀌는 거니까 T에 따라 바뀌는 거잖아. 맞지 여러분들? 너도 마찬가지로 누구 T라고 표현해봐. KT라고 표현해봐. 그러면 그 접선의 방정식은 뭐가 되는 거야? 누구 equal? Y equal? E에 누구 T승에다가? KT승에다가? X-KT에다가? 맞는 거야 여러분들? 그 다음에 플러스에 E에 KT승 마이너스 E 플러스 T 이렇게 됐을 거야. 맞지? 너도 마찬가지로 무슨 점을 지금 지나가는 거지? 원점을 지나가는 거지? 그러면 빵 이퀄에다가 그쵸? 그럼 마이너스 KT에다가 2의 KT승에다가 다시 여기를 일반 변수로 잡으면 안 돼. 너도 분명히 누구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T값의 증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 되니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플러스 누구의 2의 KT승에다가 마이너스 2 플러스 T 이렇게 된 거야. 맞니 여러분들? 일단 이 식이 뭔가 여기는 묶이는 것 같지만 정리가 안 되지. 그치? 내비둬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조건이 지금 뭐지? 시작. 누구 A가 GA가 누구의 5승이라고? E의 5승이야? 잠깐만 봐봐. 이건 뭐야? 너는 분명히 M값인 거지. 그치? 그런데 그 M값이 E의 5승이라고? 이거일 때 기울기가 지금 얼마였어? 2였잖아. 맞아 여러분들? 그럼 2가 커? 2의 5승이 커? 2의 5승이 더 큰 거니까 여기 있는 A라고 하는 새끼는 분명히 누구 4보다는 커져야 돼. ln4. 다시 이때 T는 0보다 크고 너인 거고 이때 T는 ln4인 거고. 맞아 여러분들? 이때 T는 몇보다는 커져야 돼. ln4보다는 커지는 상황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면 박을 수 있는 G, A, 맞아 여러분들? 이해됐어? 그럼 여기서 지금 여기서 한 가지 더. 여기서의 GT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의 GT는? E의 누구 T승이야? KT승이잖아, 맞지 여러분들? 그러면 G, A가 E의 5승인 거야, 맞니 여러분들? 여기 A는 누구 값인 거야, 지금? T값이지, 다시 누구 값 여러분들? T값인 거니까, 그래도 때려 박아봐봐. 그럼 E의 누구 A승이라고 하는 게 KA승이라고 하는 게 2의 5승이 돼야 되는 거지.
따라왔어? 그래서 밝힌 게 뭘 밝혔어? 누구의 A라고 하는 게 1단, K의A라고 하는 게 얼마라고 하는 걸 밝혀놨어. 우리는 걸 일단 밝혀놨어. 여기까지 이해 됐는가 여러분들? 이거 몇 번 설명했어 여러분들한테. 자 일단 필기하시고. 자 이제 KA가 5라는 것까지 밝혀냈어. 맞죠 여러분들? 찾아가야 돼. 구하라고 하는 거에서 아까 G 플라임 A도 있었잖아? 누구 플라임 A 여러분들? 그럼 GT를 뭐해서? 미분해서 A 박으라는 거잖아. 맞지? 뭔가 이 두 개의 식을 가지고 지금 뭐라고 하는 뭘 해보라는 얘기인 것 같아. 이쪽 거 지워도 돼요 여러분들? 넌 지금 의미가 없어. 이거 잠깐만. G 누구 E 구하라고 했지? LN이? 맞아 여러분들? 그럼 G LN이는 여기다 박아야 되겠네. 맞아? 그럼 G LN이는 그냥 얼마지? 1이지. 지워요. 쟤를 좀 데리고 와볼게. 일단 GT가 누구 T가? 따라와. GT가 일단 E에 누구 T 승이고 KT 승이고. 다시 조심해야 되는 게 X값 좌표 잡을 때 T에 따라서 분명히 변하는 애예요. 접점 X값이.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그냥 K라든지 그렇게 잡아버리면 이건 분명히 놓치는 문제가 되는 거야. 자 일단 미분하래. 시작. 누구 플라임 T에다가. 따라왔어? 그럼 어떻게 된 거지? 누구의 KT승에다가 곱하기 누구 플라임 T가 된 거지? K 플라임 T? 구하라고 하는 게 아까 뭐였지? G 플라임 누구야? A야? 맞아 여러분들? 그럼 박아봐봐. 누구 플라임 A라고 하는 거예요? G 플라임 A야? 맞아 여러분들? T 대신에 박아. 그럼 E에 누구 A승에다가 K A승 곱하기 누구 플라임 A가 된 거지? K 플라임 A가 된 거야? 그럼 E에 K A승 아까 있지 않았어? 누구의 5승이야? E의 5승이야. 맞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는 일단 E의 5승에다 곱하기 K 플라임 A가 된 거야. 그럼 아직도 누구를 모르는 거야 지금. K 플라임 A를 모르는 거잖아. 맞지? 그럼 뭔가 K가 또 KT가 미분돼야 되는 식 너잖아. 맞아 여러분들? 이해돼? 그럼 일단 이거 E의 KT승 묶어봐. 이게 하나의 세트였고 E의 KT승 묶어버리면 시작. 맨 마이너스에 1 마이너스 KT에다가 따라온 거 맞아? 됐어? 그거에다가 더하기 T 마이너스 2는 0이야. 이용할 수 있는 식은 이거밖에 없어. 그럼 미분 해봐. 작은 미분.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시작 누구의 KT승에다가 묶일 수 있나? 맨 마이너스 KT에 맨 마이너스 KT에다가 빼기에 K 플라임 T 요래 되는 거 맞니 여러분들? 왜 못 따라오냐? 곱미분 했잖아. 아니네. 아예 다 써. 한꺼번에 가려고 하지 말고 미분 E에 누구 T승에다가 K 플라임 T에다가 맞죠 여러분들? 곱하기 1 마이너스 KT에다가 더하기 2의 KT승에다가 곱하기 뒤에 거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K 플라임 T가 돼야 되겠지. 맞죠 여러분들? 그거에 플러스 얼마만 남았어? 1이 0이야. 이제 이 식의 T 대신에 뭘 박아? A를 박아. 그러면 2의 누구 A승? K A승? 그는 2의 몇 승이었고 5승?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K 플라임 A 여기 있어? 1 마이너스에 맞아 여러분들? KA? KA는 얼마였어? 5지 그치? 그럼 1 빼기 5 하면 넌 얼마가 됐어?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플러스에 2의 KT승? 2의 5승이었고 맞니 여러분들? 또 구하려고 하는 마이너스 K 플라임 A에 더하기 1이 빵 된 거야. 맞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치? 그럼 이걸 정돈하라는 얘기야. 해봐.
마이너스 4, 2의 5승에 k 플러스 a, 그치? 마이너스 k의 2의 5승에, 아, 뭔 소리야? 마이너스 2의 5승에 k 플러스 a. 맞아요, 여러분들?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해야 돼? 시작. 아, 왜 계산을 안 도와줘? 빨리 해봐. 너랑 계산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뭐가 된 거니? 마이너스 몇 배? 5배 2의 5승에 k 플라잉 a. 맞아요 여러분들? 자, 1을 넘겨. 1을 넘기면 그게 뭐가 된 거야? 마이너스 1? 그러니까 k 플라잉 a가 등장하기 시작해. 그는 5, 2, 5승에다가 분의 1 이렇게 된 거 맞지? 그치? 여기까지 이해된 거 맞아? 됐어? 다 나온 거 같아. 마지막 구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몇 배에? 60배에 곱하기 g, ln, e. 요건 아까 계산했어, 맞죠 여러분들? 요건 아까 계산해서 1이었고 곱하기 9하라고 하는 게 뭐였어? 시작. 누구 플라임 A 값을 구해라. 잠깐만, G 플라임 A는 또 뭐야? 안 썼어? 어디 있어? 어디? 요 새끼죠? 그지? 그러니까 그는 마무리 결국 60 곱하기 1에다가 G 플라임 A, 2의 5승 곱하기 누구 플라임 A다? K 플라임 A다. 그는 맷 5, 2, 5승분의 1 이렇게 됐겠네. 따라왔지? 이 문제 핵심, 헤이! 아까 그 접점 X 값을 절대 K나 기타 등등의 문자로 넣으면 안 돼. 분명히 누구에 따라 변하는 거죠, 여러분들? T에 따라 변하는 거야. 약분 싹 다 돼서 정답은 얼마가 나왔다? 12가 정답이라는 얘기죠. 좋은 문제였어요. 근데 이것도 예전에 했어요, 여러분들. 수트구나 누가 때도. 밥 먹고 해? 반응이 없어, 빨리. 밥 먹고 해? 밥 먹고 해. 밥 먹고 해.